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강북을 경선에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비명인 박용진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됐습니다. 네, 한편 여야 대표는 각각 경기도 고양시와 충청 지역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박창환 전 장안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양당의 행보가 빠릅니다. 먼저 양당 대표들의 좀 행보를 짚어보면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이제 목소리를 냈고요. 이재명 대표는 충청으로 가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5대 실정을 좀 강조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양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29일 남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양당 대표의 입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대변인 수준에서 했던 공방을 당 대표가 지금 직접 그 마치도 그 포화를 쏘듯 지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향에서 우선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몇몇 도시에 대한 서울 편입을 원샷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곳보다도 국민의힘으로 볼 때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출격해가지고선 4년 전에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반전시키겠다라는 목표를 확실히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역시 이제 그 공천 학살을 마무리하고 박용진 의원으로 대변되는 공천 학살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5대 그 사건을 이제 그 국민들한테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표의 설전이 상당히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가 언급한 폐륜 공천을 또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야말로 폐륜 정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최상병 사건 책임졌습니까, 그들이? 아니요. 오히려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래 나가버렸어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말을 못하겠어요.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양측의 설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앞서 충청권 찾았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공천 파동의 후유증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 정권 심판론이 과거에 지나간 이슈가 아니라 현재형 이슈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두 군데가 열렸어요. 하나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문제.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하나가 됐고 이제 또 하나는 의료 대란입니다. 이제 의료 대란이 본격화될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독주가 빚은 참사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이태원 참사 뭐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정 양평 고속도로 많이 있었지만 이거를 다시금 국민들이 공천 파동을 통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이 본격적인 그 소위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 뭐랄까요? 그 포화 이것이 아주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카드가 물론 뭐 고향을 갔으니까 그랬겠지만 이제 서울 편입 원샷법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편입 원샷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 외에 새로운 이슈를 꺼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이면 뭔가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꺼내야 되는데 공천 과정을 통해서 소위 뭐 논란도 없, 분란도 없었지만 감동도 없는 그런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롭게 꺼낼 수 없는 카드, 이미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고 있는 서울 편입 카드를 또 꺼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폐륜 공천 말도 사실은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폐륜의 초점이 지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출국금지에 초점이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출국금지가 본질인데 폐륜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누가 더 폐륜이냐 이거 말꼬리 잡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가 야당 대표에 대한 말꼬리 잡기 그걸 넘어서서 뭔가 대안과 새로운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수준에서 놓아야 될 그런 소위 그 공방을 당대표들이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 운 동력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슈가 과거의 이슈지만 현재화될 수 있는 이슈냐 아니면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죽은 이슈냐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양 대표 간의 거친 논쟁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 발언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관련 부처 장관들을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폐륜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잖아요. 정신병원 의혹이라든지 배우 관련 의혹이라든지 정말 폐륜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사건이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라면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박 교수 말씀하셨듯이 이게 묵은 사건처럼 돼버려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과연 당대표로서의 자질이 있느냐의 문제부터 곱씹어봐야 될 사안이기는 하나 이미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종섭 그 대사죠, 지금은. 예.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닌 선거의 와중에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이러한 사다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의료 대란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의사를 증언해야 되고 의대 정원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지금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결의를 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자고 지금 나오고 이제 토론을 하자고 의대 예. 교수들이 저는 정부가 토론에 임해가지고 왜 2,000명이라는 증언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해야 되고요. 이거 두 가지 이슈가 오히려 지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거의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숙정과 학살을 오히려 지금 그 덮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최상병 문제 그리고 이종섭 대사 관련해가지고 여당으로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정부와 꼭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권과 수평적 관계에서 여당으로서 책임 정당으로서 이런 입장을 갖는다는 부분 또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화를 해서 일단 점진적으로 뭐 500명이든 이렇게 늘려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29일밖에 안 남은 선거 국면에서 요거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제2의 윤한 갈등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등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당장 지금 유권자들, 무당층이나 중도층에게 보여줘야 돼.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쏘이느냐인데
느닷없이 지금 이종섭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야당은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천 갈등,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덮어진다라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아,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유일한 현실적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북을 지역구 경선 결과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 좀 보여줄 것 같으세요? 뭐 지금 민주당 내의 공천 소위 갈등,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속속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당에 남겠다. 뭐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향해서 이제 본인이 앞장서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전환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공천 파동의 고비를 넘고 그 후유증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고요. 비록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이 결국은 그 하위 30% 감점 이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측이 그 어제 경선 결과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감점의 벽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미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게 향후에 본인들이 다시 정치적인 중심으로 서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그래 나 없이 얼마 너네 한번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지면은 그때 내가 다시 나갈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오히려 소위 우리가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토 여론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면에서 지금 소위 공천 휴유증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또는 박용진 의원 등이 정권 심판론의 좀 선두에 서는 것들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뭐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또 다른 지역구죠.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 이제 3인 명단이 발표됐다가 번복이 됐고요. 마지막에 올라온 이 재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뭐 여러 과정들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비명 행사. 친명 횡재의 절정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더군다나 청년 전략 지역이라 해갖고 예.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경선을 하면서 막판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미 그 사람이 안희정 전 지사의 보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경선 직전에 빼고 나중에 그 4위에 있는 사람을 올렸는데 막상 경선을 하니까 4등이 지금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후보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대장동 변호사임과 동시에 정진상 씨의 변호사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식의 전횡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순을 뭐 틔우고 떡잎을 버린다 그러더니 지금 정동영 전 의원, 박지원 전 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떡잎입니까? 새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인지 아니면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공천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말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전 총선에서 아마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문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당권 하에서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30% 감점을 받고 손발이 잘린 채로 결국은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석패를 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민주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를
문제를 정말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요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죠. 임종석 실장도 그렇게 컷오프 됐는데 결국은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잔류하죠.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어쨌든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떨떠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대위에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조국 신당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지역구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도와주는 지금 그러한 그 형국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거라는 건 아무리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생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한국 정치에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를 정말 성찰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예,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3인 체제인데 눈길이 가는 게 아무래도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민주당의 역할이 요청이 된다. 뭐 후보들을 향해서는 국민을 자극하거나 좀 반감을 일으켜 선거를 그르치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어쨌든 합류를 했어요. 네, 뭐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지난 한 주는 총선 위기론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의 어떤 분란, 공천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뭐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경우에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의 공천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게 이제 핵심 요지입니다. 결국은 이 총선 위기론 속에 야권이 총선 심판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 중심으로 결국은 모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에서도 당선이 된 적이 있고 또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지층이 분산돼 있었고 또 중도 소위 말하는 중도 소구력이 많이 좀 약했었는데 이제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인사들을 하나 둘 이렇게 당 중심으로 묶어 세우는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독주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공략해 나간다면 그동안에 이제 소위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던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했고 그럼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임종석 전 실장이 합류 여부였거든요.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가 합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뭐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러면 민주당에서의 총선까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종석 실장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오히려 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감투나 의전이나 형식을 부여할까 봐 신경 쓸 것 같아요. 백의종군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가장 산뜻해요. 지금 최대의 피해자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임종석, 박용진 이런 인물들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과거의 그 보수 정당의 박근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비명 진영의 한 축으로서 우뚝 서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당하고도 그냥 와르르 하는 상황이고 합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뭔가를 맡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책임질 일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본인이 최대의 피해자인데 책임은 공유하는 그런 상황도 그렇거니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 이 공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의 네. 선대위를 이제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톱 선대위라는 게 이제 좀 상당히 이례적인데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례적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 나서 캠페인을 하면은
한동훈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꽤 순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나 무당층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아마 1인 선대위로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동훈의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는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선대위에 많은 선대위원장을 두는 이유는 그 선대위원장이 가지는 각각의 순기능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의미에다가 더해서 지금 30일도 안 남았는데 계속 돌발 변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다가 무슨 뭐 다섯 개 사건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돌발 변수 관리라는 점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중심으로 공천을 해놓고 김부겸 총리를 모시잖아요.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 데다가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 2번으로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미적 성향이 크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유보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도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마 보수라고 생각하지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될 그런 그 타이밍도 부족했거니와 검증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어떤 사감이라든지 어떤 뭐 악연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그런 걸 제껴놓고라도 중도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지 보수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을 같이 어깨 나란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동훈이 중심이 되되 예. 그런 인물들을 좀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뭐 결론 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톱 선대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저도 우려를 표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보수 지지층 결집 그리고 지지율 상승에 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지층 결집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총선은 중도 확장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이슈 제기들을 보면 지지층 결집을 넘어 과연 중도 확장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줬느냐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한계를 보였다. 그러려면 애초에 얘기가 나왔었던 카드가 있어요. 인요한 뭐 혁신위원장, 또 김예지 저 최고위원,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분들 놔두고 홀로 원맨쇼를 하느냐. 결국 가뜩이나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한동훈 원맨쇼를 통해서 공과를 분명히 하는 것 외에는 그 소위 단독 체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같이 가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 당연한 게 왜 집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묘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당내 입지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한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번 총선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총선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선을 위한 총선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대상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천 관련 상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구에서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해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기존에는 처음에 문제가 없다 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재검토 요청까지 했거든요. 취소되고 다시 재검토 될 거라 재공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재검토 요청까지 해놓고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이거 반발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 또 그 도태우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선까지 했는데 제가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할 입장도 아니거니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애초에 그걸 문제 삼았을 때
문제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5.18과 관련해서 헌법에 수록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말한 만큼 그 진정성에 곡해를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도태우 후보도 매우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5.18과 관련한 보수 정당의 입장은 일관성 있고 한결같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지금 심어줬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이제 오늘 경선 결과 이제 발표합니다. 뭐 가장 이제 좀 눈길을 끄는 곳이 이제 중성동 을에서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이용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김영동 의원은 경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요 정도일 것 같은데 각각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예상하는 바는 있는데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고요. 예. 단지 그 친윤계 이용 의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의 경선 결과보다는 친윤계 이용 의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처음에는 아마 불출마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남에서 지금 출마해서 경선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럴까 일련의 반응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성동 의뢰 그 하태경 이해훈 같은 경우는 많은 평론가들이 조심스럽지만 그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날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이번엔 좀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중심이 된 위성정당이죠.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으로 추천된 전재행 후보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까지도 우려를 표했고 사실상 재추천을 좀 요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재추천이 된다고 하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좀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전지혜 후보가 진보당 추천 의원 후보면은 뭐 논란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후보로 추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 1번을 받게 됐어요. 여성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례 1번 그러면 우리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반미단체에서 뭐 활동한 경력이 있다. 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마포에 출마하신 분 과거에 반미운동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반미, 40년 전에 반미운동하면 괜찮고 5년 전에 반미운동하면 안 괜찮은가요? 그럼 그건 논란이 좀 핵심은 아니다. 다만 현재 소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례 1번이 가지는 상징성과 반미가 맞느냐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시민단체 후보냐 진보당 후보냐에 따라 또 몇 번이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난색을 표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재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에요. 다 이게 왜냐하면 투표를 한 거거든요. 경선을 통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부드럽게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논란이 잘 수습이 안 되면 이 지지층 또는 중도층들이 윤석열 정부는 정말 찍기 싫어, 국민의힘 정말 찍기 싫어라고 하는 중도층들이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으로 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이루어야 되고 뭐 이 부분이 조정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소위 파이 의석수가 6석이 될 수도 있고 12석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번 민주당 비례연합에서의 논란이 잘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예상 외에 변수로 떠오른 게 네.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고 지금 상당한 주목도 받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안정 당성 안정권 요 숫자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좀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요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그러려고 조국 혁신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방탄으로 지금 예. 대법원 선거를 남겨놓고 마치도 뭐 법적으로 자기 방어가 안 돼서 정치적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최대의 수혜자가 조국 혁신당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요, 바로 1, 2번으로 그 진보 단계의 인사들을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 민주계에서 더 빛을 발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친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친문도 있잖아요. 호남계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비례 정당의 앞번호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차라리 좀 더 선명한 조국 혁신당을 뽑겠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바로 그런 점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1, 2번 바꿔야 된다. 재추천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도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그 이재명 비례 정당, 즉 위성 정당은 경기 동부 연합이라든지 그 진보 단계의 좌파들이 의회로 진출하기 위한 숙주로 지금 이재명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지금 어부지리를 확보하는 건 조국 혁신당인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찍으러 간 김에 지역구를 보면은 누굴 찍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자기네는 지역구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도 지금 경계해야 될 상황으로 온 것이죠.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국민의힘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급부상하면서 사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들은 참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는 뭐 상대적입니다. 내가 조금 못했더라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은 그 수혜를 그대로 안게 돼 있는데 공천 파동까지는 국민의힘이 반사 효과를 굉장히 잘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천 파동의 효과로 최대 수혜자가 조국 혁신당이 됐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은 소위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지지층을 가둬두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구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소위 그 합리적 보수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이거를 막아주던 역할을 바른미래당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지지층들을 조국 혁신당이 가둬두고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놓고 우리는 선거에서 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느슨한 연대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왜냐하면 비례를 찍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투표장에 가는 조국 혁신당 지지층이 나는 지역은 안 찍고 비례만 찍을 거야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서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소위 범법자들이 가는 곳이 뭐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져다 줄 선거에 미치는 여파는 크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도 뭔가의 어떤 대책들이 또 선거 전략이 따로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어요. 야당 심판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뭐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이슈를 좀 제공해서 기대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제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몇 가지 지금 돌발 변수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그 간명한 그런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얼마나 그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었습니까? 내로남불이 영어 사전에 올라갈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2019년에 들고 일어난 이유가 조국 때문인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좀 더 새로운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뭐 저 이종섭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 신당과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뭐죠? 열린민주당인가요? 네. 거기는 마치도 시험관 아기 같은 관계였다면 여기는 거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물론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비례대표를 덜 확보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선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뜸으로써 지역구에까지 가할 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 중도를 확보한다. 아까 뭐 중도층으로 인유한 김예지 의원 다 좋은데요. 유승민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뭔가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하다가 29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선거를 과거에 봐왔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긴장된다고나 할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대표도 광주 서갑 지역에 옥중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나무당 같은 경우에 영향력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새로운 미래가 광주 호남에서 그렇게 큰 위력을 못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당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운 미래보다 더 큰 뭔가 파급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래 과거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현재 진행형으로서 처벌받고 있는 그 입장에서 호남에서 뭔가 의미 있는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 당의 손혜원, 변희재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셀럽들이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 셀럽들이 활동하는 주된 공간은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률 올리고 수입 증가는 되겠지만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